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승가교육을 이끄는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범해 스님이, 전법 포교를 지휘하는 포교원장으로 선업 스님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종헌 개정의 건은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이월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으로 각각 추천한 범해 스님과 선업 스님이 제228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승가 강원에서 강사 소임을 맡기도 했던 범해 스님은 교리에 밝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 의장과 포교원장 등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는 점에서 무난한 선출이 예상됐습니다. 선업 스님 또한 BBS 라디오 등을 통한 방송 포교와 불교 상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활동을 펼쳐온 데다 전임 포교부장으로 종책 연속성 면에서도 기대를 모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종단 교육에 또 스님들 교육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그 종영위원 스님들 뜻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의원 스님들 잘 모시고 포교에 만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범해 스님과 선업 스님이 삼원 체제 안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총무원과의 공조를 통해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개회사에서 밝힌 출가자 감소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율 저하와 맞물린 출가자 감소와 일자 수의 감소, 승품 진작과 수행 문화 진작, 불교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사회적 역량 강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중요 인사안 처리 직후 관심을 모았던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종헌 제35조 개정의 건은 치열한 찬반 의견 개진 끝에 결국 이월됐습니다. 교구장 중임을 세 번으로 제한한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산중총회 소집 요구자에게도 제한된 소집권을 부여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이월됐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원활토록 한 선거법 개정안과 주지품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질 때 이를 허용한 사찰법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이 제출한 사찰 문화재 보전 관리법과 분당금 납부에 관한 법, 사찰 예산 회계법 개정안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집행부의 후속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 후속 사업을 통해 성보문화유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국가 정책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안정적 예산 지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사안도 달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태성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탄정 스님이, 재심호계위원회 진만 스님과 임묵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환풍 스님과 탄원 스님이, 동국대 이사 후보로는 동관 스님과 성원 스님이, 승가학원 이사 후보로 원철 스님과 영일 스님이 각각 복수 추천됐습니다. 이에 앞서 우봉 스님이 사임한 중앙종회 사무처장에 설도 스님이 임명된 가운데 중앙종회는 원명 스님을 위원장으로 대한불교진흥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회기를 앞당겨 폐회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출범 1년에 앞서 기존 삼원 체제에서 새롭게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선출되면서 출가 활성화와 전법을 향한 삼원의 공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